오늘은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60년대 서울대 법대를 다니면서 가수로 데뷔하여 하숙생이라는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던 국회의원도 하셨던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고 우리들의 삼촌 같은 국민 가수 최희준 씨가 있었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고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어르신들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때 60년대 70년대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노래이죠. 제가 잘 못 부르지만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쳐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옛 추억의 노래죠 아마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즘 신세대들은 옛날 노래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노래를 참 많이 즐겨 불렀고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말처럼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 질문은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무속인을 찾아가서 구슬하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또 우울증 걸려서 고통당하기도 하죠.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마야 왕국에 지금의 네팔이라는 나라죠. 마야 왕국에 태어난 시타르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마야 왕국의 황제의 아들이었고 황제였죠. 사람들이 상례를 메고 가는데 왜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냐. 인간의 생로병사가 뭐 때문에 오고 왜 이렇게 오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됐고 이분이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고민하다가 깨우쳤다고 하는 것이 불교 교리이고 불경이지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욕망에서 오는 것이다. 그 욕망을 버려야 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보고 해탈이라고 하지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헬라의 수도 아테네에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의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을 때 이 생일도 내가 다 모르는데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부터 2200여 년 전에 중국의 진시황은 늙고 병드는 거 싫다고 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불로초 늙지 않는 약이 있겠습니까? 중국 시안에 가면 진시황릉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진시황릉이 있는 거기 가봤거든요. 진시황의 부귀영화를 크게 다르게 누리다가 죽으면서 자기 그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 모습 그대로 전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요. 그 용마 그 병이라 그러죠. 그걸 같이 묻었어요.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마차, 말, 막 이런 걸 그대로 똑같이 해서 묻었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2000 용마병 중에 그 2500여 개가 발견되어졌고 앞으로 8500개 이상 정도가 더 매장돼 있고 발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죽으면서 자신 누렸던 부귀영화를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그 진시황의 모습과 그 신하들의 모습과 말과 무기 그대로 본떠서 매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중국의 공자님은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할 만큼 자신은 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전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손무라는 명장이 손자 손빈과 함께 3대에 걸쳐서 쓴 책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지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영적인 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 이게 뭐냐, 타락한 천사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그 쫄병 노릇대는 하는 귀신이라는 세력인데요. 사탄, 마귀, 귀신,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인데 분명히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악령이죠. 천사가 탈해서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저주받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풍조를 가지고 인간을 미혹해서 운명 사주팔자 귀신 섬기고 막 이렇게 악한 영을 섬기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뱀이 말을 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나귀도 인간의 언어로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간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을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어라.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해서 남은지라 먹고 자기 남편을 주면 아담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금하신 선악을 따먹고 죽음이란 문제가 직면하게 됐거든요. 에덴 동산 쫓겨나왔습니다. 땅에는 가시 원근기가 나고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전쟁과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하나님 싫다고 막 따라가 버렸어요.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부잣집에 귀여운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도둑놈 따라가 본 한 가지예요. 온갖 재미난 걸 보여주면서 날 따라가면 다 죽겠다. 따라가는데 가다 놓고 앵벌이 시키면서 훔쳐오게 만들고 구월에 오게 만들면서 딱 지키고 있으면서 못 빠져나가야 하는 그 올무에 걸려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남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놓이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답을 모르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물어보고 구도하면 된다, 뭐 부적 붙이면 된다, 뭐 장명하면 된다, 묘의장 하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사 간 날 날 잡으면 좋은 날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무속인 자신들은 자기들이 신 받았대요.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점하는 귀신들 여종이라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동자를 가장한 귀신의 역사예요. 장군을 가장한 귀신이 그를 속인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하나님 떠나서 사탄 따라가고 사탄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옛날 아담 하와가 범죄했는데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노예 제도 있을 때 노예 집안에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우리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빠져나와버리면 그 북한의 주체 사상과 북한 전역이 감옥 같은 데서 해방받는 것처럼 사탄 마귀 따라가 버린 아담 하와 하나님 떠나버린 아담 하와 그 후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 나오거든요. 운명 사주팔 타고 나옵니다.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운명 사주팔자 귀신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인들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느냐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성경 말씀, 즉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밝혀주고 있지만 성경 말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다 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건 일입니다. 인생은 나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모른대요. 어디로 왔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모른대요.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모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모르니까 막 고민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형상이란 말은 닮았대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서로 소통하도록 지음받은 게 인간이거든요. 소나 돼지나 짐승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근본 문제를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기 엄마 품에서 행복한 것처럼 단군 신화에는 보면요. 환인의 아들 환웅에게 호랑이와 곰이 어떻게 하면 인간 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환인은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있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며칠 동안 있다가 못 견디고 확 뛰쳐나가버렸는데요. 곰은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21일 동안 버티었는데 여자로 변화했대요. 그 여인이 웅녀라고 합니다. 웅녀는 아기를 낳고 싶어서 다시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환웅은 그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웅녀와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군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단군 신화입니다. 이 단군이 우리나라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신화이고요. 그런데 곰이 사람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원숭이 사람 됐대요. 아니 원숭이 사람 되면 지금도 계속돼야지.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하나님 지으시고 사람 사람대로 지었지. 사람하고 좀 닮아서 원숭이가 오늘 사람 됐다. 곰이 사람 됐다. 아닙니다. 그런 게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감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라 그러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저주 문제,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참 길이 되시는 분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난 길을 알리신 분이었거든요. 예수님 사탄 마귀로부터 운명 사주 팔자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 됩니다. 사탄을 꺾는 참 왕이죠. 예수님은 지옥 문제를 해결해 버린 참 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떠난 날 천국은 자동으로 보장돼 버린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공황장애와 영적으로 불안하고 시달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 오랜 시간 동안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 그리고 영적인 시달림에 해방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듣고 믿으면 흑암이 무너져버립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 다른 것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나오면 벌벌 떱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벌벌 떱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누릴 때, 그 권세를 누릴 때 흑암 무너집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마음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시달립니다. 정신이 하나님 떠나 있어, 관심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모두 관심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몸은 교회가 다닐지라도 떠나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그걸 알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죽어서 천국 그건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흑암을 꺾으면서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사랑하시는 미자리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 얘기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영접하면 된다, 이걸 몰라서 사람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운명사주팔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른다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셔서 많은 사람 살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